보통 포도어라고 해서 중간에 뭔가 가로막힌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훤하게, 와이드하게 가로 사이즈가 80cm가 돼요. 격벽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게 다 그득그득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래쪽도 김치통 내려가 보면 만약에 격벽이 있었다면 이 가운데 김치통을 못 넣었을 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옹골차게 그렇죠. 다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메탈 쿨링 커버가 위부터 아래까지 빼곡하게 들어있는데 이거 한번 만져볼게요. 네. 어우, 차가워. 아, 너무 차갑죠? 와, 뒤에 고데기를 메탈 네. 쿨링 커버로 덧댔기 때문에 우리 김치통 닿는 부분들 냉기로 싹 감싸주니까 그 네. 아삭아삭한 맛을 지켜드릴 겁니다. 땅속의 환경을 그대로 구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왜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좋아하는 음료수. 맞아요. 요런 거 만질 때 되게 시원한 느낌 드는 것처럼 메탈 쿨링 커버가 냉기 단속을 한번 해드려요. 그 다음에 에어 샤워처럼 냉기가 이렇게 샤워 커튼처럼 내려옵니다. 맞습니다. 이름하여 메탈 쿨링 커튼. 와, 냉기 단속이 앞뒤로 싹싹 되다 보니까 진짜 김치며 뭐 여러 가지 냉장고처럼 쓰실 때 채소 보관하실 때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상카는 냉장고로도 변환이 되죠. 그렇죠. 냉장실로도 변환 되고 김치 냉장고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 네. 그득그득하게 다 보관하실 수 있으면서 네. 심지어는 웰빙존까지도 마련을 해드렸으니까 네. 이런 수납력이 바로 삼성의 집에 다른 이유입니다. 김치통을 저희가 11개를 챙겨드릴 거예요. 네? 상품까지 해보시면 12개고요. 웰빙존 보여드릴게요. 웰빙존이 뭐냐면 너무 냉동을 하기엔 아까운 생선이나 고기를 넣으시면 돼요. 네. 팔딱팔딱 진짜 밭, 갓 잡아 올린 생선처럼 그리고 정말 신선한 느낌 그대로 생고기나 생선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느낌이 다른데요. 비싼 거 사셔다가 괜히 얼리지 마세요. 아, 맞아요. 냄새 섞임 없이 보관하실 수 있으니까 어머님들 이 공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네. 이런 수납력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쪽, 이 앞, 문 쪽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음료라든가 양념류를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문을 빨리 닫아달라고 뿅뿅 나오는데 그래도 잠깐만 열어둘게요. 네. 자, 아래 보시면 중간까지 여니까 진짜 환하게 빛이 나는데요. 여기는 묵은지하고 백김치하고 갓김치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종류별로 다 들어있는데요. 맞아요. 백김치나 갓김치 같은 경우는 염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른 숙성과 저장이 필요하거든요. 네.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별미김치 숙성도 가능하고 묵은지 숙성이 어머. 가능한데 지금 묵은지가 굳내나지 않게 너무나 맛있게 익었어요. 아니, 제가 맨 처음에 몰랐을 때는 네. 묵은지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넣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60일 만에 이 삼성 지펠 아삭 최신의 M9000은요. 만들어내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은품까지 또 드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홈앤쇼핑에서 세일 방송을 세일 조건을 다 누리시면서 네. 파비타르치오 냄비 5종 세트 248,000원 상당이고요. 삼성의 메탈 쿨링 김치통까지 99,000원 상당의 사은품 모두 챙겨드리면서 네. 세일은 세일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